경제의 신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컨텐츠 신과 함께 103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프로고요. 김프로입니다. 네. 중간에 이프로님은 지금 신전에 잠깐 출장 좀 가 있습니다. 뭐 속죄양이야? 일단 뭐 너무 네? 한 해 동안 번제물로 드리는 거야? 저 부동산에 너무 몰려 있었던 것 같다고. 탈색을 한 거? 예, 반성하러 좀 갔습니다. 야, 그나저나 이제 1월 1일. 네. 네? 1월 1일 첫 방송이에요, 이게. 그런가요? 예. 1월 1일 첫 방송. 예. 그러니까 새해 예, 경자년 네. 첫 방송입니다. 이게. 아, 좋습니다. 지금 녹음이라고 너무 이렇게 저 방심하신 것 같은데. 네. 자, 오늘 새해 첫 2020년 1월 1일에 예. 여러분과 함께 만나는 신과 함께 과연 1월 1일에는 어떤 분을 모셔야 되나 저희가 또 고민을 많이 했죠. 예. 하면서 과연 2020년은 어떤 해가 될 것인가. 역시 또 미래를 그려보는데 가장 키워드가 될 만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모빌리티 쪽이 아닌가 네. 하는 판단을 저희가 했습니다. 이동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디론가 이동을 해야 되고. 해야 되니까. 네. 그 이동하는 데 있어서 키워드는 뭐가 될 것인가를 저희가 뭐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해당 분야 전문가를 또 모셨죠. 네. 솔트 앤 페퍼 차두원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차두원입니다. 네. 뭐 셰프. 셰프십니까? 셰프? 솔트앤페퍼. 소금과 후추. 제가 고기를 좋아하는데요. 네. 항상 그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갖고 이제 제가 사실은 이제 독립을 하면서 회사 이름을 그 단어로 생각을 했고 네. 실제로 그 영문 뜻은 약간의 중년 흰머리와 검은머리가 섞여있는 어느 정도 성숙함을 보여줄 수 있는 영문 단어로도 사용이 되고 아~ 있습니다. 솔트앤페퍼 그렇게 쓰여요? 네. 아, 아 희끄디끄단. 희끄디끄단 흰머리가 나기 시작하는. 전에 저. 네. 저. 아, 희끄디끄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은 솔트앤 페퍼 두 가지 다 어떻게 보면 네. 뭐 이 저 후추는 향신료지만 네. 소금과 함께 방부의 효과도 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회가 그렇죠. 부패하지 않도록 네? 맞습니다. 아, 그런 의미도 있는 거죠. 네. 예, 좋습니다. 네. 근데 우리 저 박사님이 사실 그 자동차 인간공학 이 분야의 또 대가 네. 아니십니까? 아, 네. 네. 그래서 그 이동의 미래라든지 뭐 잡킬러 그래서 일자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이제 책도 좀 쓰셨고 그 계보가 있어요. 차두원 박사 또 고태봉 권순우 뭐 이렇게 쭉 친하시죠? 네, 네. 가끔 뵀습니다. 자, 또 제가 이 자동차 분야는 또 전문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오늘 대화가 좀 저랑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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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GV80 왜 안 나오는 겁니까? 아, 그거는 제가 이제 현대 직원 현재 아니라서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완성차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안전하고 신뢰성이거든요. 네. 그게 개런티 되지 않으면 사실은 출시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좀 뭔가 문제가 좀 생겼군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사고가 나면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지, 그다음에 그렇죠. 리콜 한번 걸리면 회사가 흔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제품을 내놓는 게 자동차 사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아, 늦더라도. 예. 아버지 지금 굉장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십니까? 아니 뭐 사는 건 좀 어렵습니다만. 네네. 아니 나중에 살지도 몰라요. 근데. 아니 정프로는 지금 되게 아쉬워하는 게 여긴 중고차 킬러거든요. 아~ 중고차로만 사요. 그러니까 GV 팔리 빨리 나와야 중고가 되는데. 그렇죠. 내년에 늦게 나오니까 계속 신 차로 남아 있는 거 아니야. 8월쯤에 KB 차 찾아가서 사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이야. 자, 여튼 뭐 우리 차두원 박사님 모시고 오늘 네. 모빌리티의 미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단어부터 좀 한번 저희가 궁금한 게 네. 보통 뭐 자동차 하면 그냥 뭐 비클 이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카 그렇죠. 뭐 모터스 뭐 이런 생각하면 몇 년 전에 BMW가 이렇게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드라이빙 머신인가? 머신인가? 머신을 디바이스 또 현대가 그래서 디바이스라고 한번 한 적이 있어요. Sheer driving machine. BMW. 네. 그런 기억 안 나? 저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튼 이제 모빌리티라는 말로 우리의 이동수단을 정의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게 맞습니까? 아, 많이 바뀌었죠. 제가 그 자율주행이나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쉐어링 쪽의 업체들의 어떤 M&A라든가 투자 관계를 쫙 그린 것들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데요. 네. 요즘은 보면은 일단은 카나 비클을 안 쓰고
모빌리티 단어를 많이 쓰고 대부분의 업체들이 모빌리티 서비스 업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현대차도 마지막 OEM 가운데 마지막으로 이제 서비스 업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 모빌리티가 이제 보면은 예전에는 경영학 쪽에 이제 인사 쪽에서 이제 사람들 배치라든가 아니면은 그 잡 이동할 때 이제 많이 썼는데 지금 이쪽에 쓰이고 있는데 아, 모빌리티를 원래는 나 회사 옮기잖아. 많이 썼죠. 이럴 때 쓰는 부서관 재배치. 부서관 재배치. 이런 거 그걸 모빌리티라고 했어요. 네, 인사 관리 병원 나옵니다. 제가 정리를 하다 보니까 네. 이 모빌리티라는 게 굉장히 이제 정의가 복잡해지더라고요. 왜냐면 네. 아직까지 학문적으로나 아니면은 정책적인 단어 정의는 아직은 좀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정의 내렸던 게 뭐냐면은 사람과 물건을 이동시키는데 연구개발에서 서비스하고 제품 설계 그리고 운영 제일 중요하죠. 그다음에 폐기까지 전 과정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빌리티를. 네네. 그래서 우리가 뭐 단순히 그 육상 운송뿐만 아니라 해상. 그다음에 요즘 플라잉카도 굉장히 좀 많은 관심을 받고 네네. 있잖아요.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그렇고 그다음에 두 바퀴, 우리 전동 킥보드라든가 네네. 자전거, 그다음에 세 바퀴, 네 바퀴까지 거의 모든 이동하는 모든 것들을 관련 산업을 이제 모빌리티 산업이라고 아, 부르고 있죠. 네. 사람이나 물건을 어떤 지점에서 다른 지점까지 이동시켜주는 거의 모든 것. 네, 모든 과정. 모든 과정들을 포함해서 모빌리티라고 네. 한다. 네, 네. 아. 근데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그 차라고 하면 일단은 네네. 뭐 제일 쉽게는 그 내연기관 차를 이제 그렇죠. 네 바퀴 그렇죠. 네, 생각을 네 바퀴. 했는데 네. 거기서 의미가 점점 이제 확장되는 거고 의미 확장뿐만 아니라 이제 그 과정이 확장되는 게 이제 모빌리티다. 아 정확히 저보다 더 멋있게 정의를 해주시네요. 아 그렇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차 전문가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하여튼 뭐 우리 박사님과 함께 이제 모빌리티 미래 한번 쭉 가봅니다. 네. 그럼 이제 현재 상황부터 한번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현재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우리 모빌리티라는 게. 우리가 이제 모빌리티 얘기를 하면 이제 바퀴 수로 얘기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바퀴 수? 네, 일단 네. 두 개짜리가 있죠. 자전거가 있고요. 네. 전동 킥보드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서울 시내에 전동 킥보드가 명확하게 파악되지는 않고 있는데 한 7천 대 정도 일단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 포함해서요? 공유만. 얘가 지금 예, 쉐어하는 건데 얘가 지금 관심을 많이 받는 게 사실은 이제 굉장히 많이 뿌려졌고 그다음에 해외 업체들이 또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우버도 좀 이따 들어올 것 같고요. 이미 그 세계에서 가장 큰 라임이 들어왔죠. 3세대 제품을 가지고. 근데 이제 안전 문제가 좀 걸려 있죠. 그러니까 위험해 네. 보이더라. 4차 산업혁명위원회, 뭐 AI위원회로 바뀐다고 그러지만 네. 여기서 이제 작년 3월에, 아니 올해 3월이네요. 작년 3월이죠. 네, 아, 그렇죠. 2019년. 작년 3월이죠. 19년. 네. 그때 이제 관련 부처하고 이제 업체 대표분들 모아가지고 이제 시속 25km 이하로 자전거 도로로 달릴 수 있게 네. 그때 이제 룰을 정했고요. 법안이 통과되면은 일단 자전거 도로가 완벽하진 않지만 그쪽으로 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바퀴 같은 경우는 아, 바퀴 두 개는 일단 자전거랑 킥보드. 네. 근데 그 자전거도 그러니까 사람 힘으로 굴르는 건 모빌리티로 보진 않나? 아, 봅니다. 그것도 봐요. 그것도 모빌리티죠. 이제 아. 서울시 같은 경우에 이제 따릉이가 굉장히 대표적이잖아요. 네. 따릉이를 시작으로 이제 전국 거의 모든 지자체에 이제 공유 자전거를 우리나라 이제 관주도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런 것도 모빌리티로 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네 바퀴로 갑니다. 그렇죠. 네 바퀴는 이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뭐 한번 다루셨지만 타다. 타다. 그다음에 이제 카헤일링 예를 들면은 뭐 택시라든가 아니면은 네. 카카오티처럼 플랫폼에서 스마트폰으로 이제 호출을 하는 서비스가 대표적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가장 관심이 가는 건 사실은 자율주행 자동차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그 국토부에 등록된 임시 운행 허가를 받은 게 80대밖에는 되진 않거든요. 자율주행 차가요? 네네네. 80대밖에 없어요? 아, 예. 그 정도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뭐 더 많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자율주행 차 그냥 시범 케이스로 그냥 실험용인 거의. 시험 운행이죠. 시험 운행 정도고. 근데 이제 해외보다는 굉장히 좀 작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샌프란시스코 가면은 고개만 돌려도 이제 뭐 GMP 굴러다니고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할 수 있고 9월에 웨이모 같은 네네네. 경우에는 이제 애리조나에서 유상 운송을 하고 있죠. 아, 상용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죠. 예, 그 정도로 좀 친숙한 동네가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이제 많은 자율주행차 굴러다니지는 않고 이게 지금 레벨이 한 3쯤 됩니까? 레벨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셔틀 아마 좀 보셨을 겁니다. 자율주행 셔틀은 이제 레벨 4 정도로 보고 있는데 셔틀은 뭐예요? 셔틀은 이제 우리 특정한 지역에서만 움직이는 저속 차량으로 보시면 되죠. 우리나라 왔다 갔다만 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셔틀이라는 네. 개념이 특정 구간을 정하고 다니는 거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없고요. 지금 있죠. 셔틀은
그 상암도 시범지구로 정해져 있고요. 네. 각종 행사 때 이제 등장들을 하죠. 아, 그게 이제 레벨 4 쯤 되는데 예, 예. 찾아보기는 대단히 어렵고. 그렇죠. 행사 때 출몰을 하죠. 아, 그리고 이제 레벨 3 정도는 조금 3는 이제 약간 3에 대한 정의가 좀 왔다 갔다 합니다. 보통 네. 이제 미국 자동차 공업계에서 레벨 0, 그냥 우리 수동운전에서 레벨 5 완전 자율주행까지 나누긴 네, 네. 하는데요. 이 기준대로 이제 그 회사에서 이제 기업들이 만들기도 사실은 힘들고 네. 기업들이 만든 거를 그 레벨에 갖다 끼우기도 사실은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약간씩 이제 그 레벨에 대한 어떤 재정의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레벨 3까지 우리가 부분 자율주행이라고 얘기를 하고 레벨 네. 4, 5는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우리나라에 네. 제가 알고 있는 친구는 타는 게 이제 아마 벤츠였던 것 같아요. 벤츠였는데 네, 네. 그 친구는 고속도로에서는 나는 거의 손 안 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안 되죠 원래는. 원래는 그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오토파일럿도 네.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완전 자율주행 이전의 차들은 메뉴얼을 보시면 항상 손은 핸들을, 비상 상황에 대응할 네. 수 있게 핸들 주변에 놓으라고 이제 권장을 하고 있죠. 네. 그래야 또 미연의 사고를 방지를 할 수 네. 있고요. 근데 거의 이제 안 잡고도 뭐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아, 나는 자율주행 차라는 걸 탈낸지 모르겠다 타도. 계속 잡으실 것 같아요? 계속 잡고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상상이 안 돼요. 난 기계를 그렇게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사실 저도 좀 그런데요. 저도 오토파킹을 써본 적이 없어요. 차에 있는데. 아 기능은 있는데. 네. 그런데.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네. 그 어쨌든 이제 자율주행이라는 게 뭐 레벨이 이제 0부터 5까지 나눌 수도 있지만 처음에 이제 사람이 손을 자유롭게 하고 그다음에 발을 자유롭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시각. 항상 전방을 주시하고 주변을 이제 봐야 되잖아요. 네네. 그걸 자유롭게 하고 궁극적으로 이제 우리 마인드를 자유롭게 하고 그냥 생각 안 하고 타고 있어도 되는 그런 하나의 무빙 스페이스로 발전을 하고 있고 그런 레벨로 이제 설명을 하는 게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유튜브도 보고 뭐 마음대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차 안에서 신과 함께 보는 거죠. 지금 그렇죠. 신과 함께를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미국에 이제 뭐 테슬라든가 사고 케이스를 보면은. 네. 이제 차도 아직까지 완벽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도 레벨 2 이제 오토파일럿이라는 이름이지만 완전 자율주행은 아닌데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이제 사고 난 케이스들도 있고 그다음에 우버가 그 애리조나에서 이제 사망 사고가 났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그 백업 드라이버가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죠. 결국은. 그게 이제 가장 커다란 원인이어 가지고 네. 자율주행 얘기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현재까지 사고의 원인은 대부분 휴먼 에러. 사람의 잘못이라는 거죠. 근데 차를 진짜 레벨 뭐 저 5까지 만들면 네. 도로 사정이 안 도와줘도 혼자 자율주행 가능한 겁니까? 그 도로를 또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게 이제 두 가지로 진행이 되고 있죠. 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테슬라처럼 그냥 스탠드 언론으로 알아서 자율주행을 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고 네. 많은 기업들이 이제 그쪽을 차세대 예, 자율주행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도로 주변 정보라든가 아니면 5G라든가 그런 이제 인프라하고 같이 엮어가지고 움직이는 자율주행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럼 뭐 대략 현재 상황에 우리 모빌리티는 요 정도로 네. 저희가 좀 보면 될 것 같고 특히 그 저 타다나 카헬링 뭐 이런 쪽으로 지금 우리 변화가 좀 많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이 있기도 하고 뭐 타다 같은 경우 지금 뭐 거의 이제 예? 정부의 제약 때문에 지금 비즈니스 못 하겠다고 하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트렌드로 보면 사실 이 모빌리티 이동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 다양성이 상당히 우리는 제약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나라 아닙니까? 어쨌든 네 정확히 보셨어요. 저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꼭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현황을 말씀드리면 아마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 가장 많이 타는 게 우버X잖아요. 그렇죠. 네. 일단 우리나라 우버X가 이제 불법으로 이고 하다 보니까 그 P2P 개인과 개인의 어떤 그 모빌리티 공유는 불법으로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카풀 사태가 한번 났었죠. 카풀 같은 경우도 뭐 정부에서는 풀었다 그러지만 업체들이 카풀을 지금 서비스를 안 하고 있죠.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약간의 정확한 의견을 드리자면 그때 업체가 얘기를 했던 게 정확히 카풀은 아니고 우버X를 좀 원했던 측면이 있어요. 우버X랑 카풀은 카풀은 일반적으로는 출퇴근 때 두 번만 하루에 허용하는 게 카풀을 우리 도로교통법상 도로교통법상 허용하는 게 출퇴근 시 교통부 장관의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네. 네. 그러니까 출퇴근의 그 시간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도대체 출퇴근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 그 누가 법으로 정하냐? 이런 그렇죠. 지금 뭐 자율 출퇴근도 많이 하고 재택근무도 그러니까. 하는데 예, 좀 시대에 못 맞지 않다는 비판도 굉장히 많았고요. 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IT 쪽 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해외에서 쓸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왜 한국에서는 못하느냐. 규제 천국이다. 모빌리티 무덤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말씀을 하시고, 기존에 이제 운송업계에 계시던 분들은, 나라시 아시죠? 그러니까 나라시다. 걔네들은 나라시다. 불법 영업이다. 왜 불법 영업을 하게 놔두냐 하면서 이제 사회적인 갈등과 혼란이 계속되고 있고, 네. 이제 그게 좀 지속될 것 같죠. 그러다가 타다가 생겼는데 그것도 이제 문제가. 그렇죠. 타다 같은 경우가, 저도 사실은 좀 많이 타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 밴 같은 거 SUV 좋아하고 좀 편하잖아요. 일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유저를 확보를 했죠. 유저를 확보하고 시장을 확보를 했는데 어쨌든 뭐 타다 금지법이라는 네. 예, 그 별칭을 가진 법이 지금 국회에 상정이 돼 있고 얘가 통과가 되면은 1년 6개월 후에는 문을 닫아야 되거나 통과될 또 다른 확실하잖아요. 여야 합의니까 또 다른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기로에 놓여 있죠. 이렇게 되는 게 우리나라 모빌리티 산업에는 안 좋은 겁니까? 굉장히 이제 모빌리티가 이제 그 정말 차도 자동차라는 게 등장을 하면서 시끄러운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네. 뭐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게 뭐 적기조례라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그 기존의 운행을 하시던 그 이제 기존 운송 수단과 새로운 운송 수단 간에 항상 이제 일자리 충돌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이 모빌리티 수단 네 바퀴의 다양성, 서비스 다양성은 좀 떨어지죠. 딴 나라보다는 우버엑스로 대표를 얘기를 할 수 있고 뭐 우버풀이라는 것도 있죠. 약간 저렴하게 네. 여러 명이 쉐어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다양성은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가면 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모빌리티의 발전이 조금 더 뒤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관점도 맞고요. 또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 나라의 교통 시스템, 모빌리티 시스템은 그 나라에 맞게 또 이렇게 정착이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버 같은 경우도 이제는 어느 나라고 무조건 막 치고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 나라 규제에 맞게 들어가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는 우버 택시가 등장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우버도 그걸 확장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예, 그런 형태로 가고 있어가지고 약간의 좀 시간은 필요하지 않을까. 시간을 지켜보면서 뭐 법이란 게 또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수요도 나올 수 있는 거고 하면서 이 어떤 서비스 모델의 발전 네. 그다음에 정부와 국민의 수용성 이 부분은 좀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규제 관련해서는 또 저희가 여러 방송에서 그러니까,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으니까 미래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해보죠. 네. 이루어지고 하니까. 자, 그러면 이제 가까운 미래 어떤 모빌리티 변화가 좀 예상이 되는지 뭐 혹시 올해 일어날 변화가 있습니까? 2020년. 일단 좀 업계 쪽이 약간의 또 재편이 됐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업계 재편이요? 네. 예를 들면 뭐 자동차 업체들의 구조 조정이나 뭐 자동차 업계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이제 그 전기차가 등장을 하면서 GM이라든가 포드라든가 도요타에서는 그 내연기관을 다루던 분들 개발하시던 분들을 이제 좀 많이 이제 집에 보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네. 역으로 자율주행이라든가 이제 인공지능 쪽 사람이 없어서 난리가 났죠. 예, 갖고 그런 어떤 인력적인 구조 조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2015년에서 한 2018년까지는 주요 OEM들이 그 자율주행 관련해서 네. 그다음에 그 쉐어링 관련해서 좀 잘 나가는 스타트업들을 인수합병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아시다시피 OEM들끼리 협력이 굉장히 강화가 됐어요. 그 아우디, 다임러, 그다음에 메르세데스가 같이 지금 자율주행하고 쉐어링을 하고 있고요. 그 회사들이 OEM 회사예요? 그렇죠. 포드하고 네. 그다음에 지금 폭스바겐도 같이 이제 그 모빌리티 쪽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아니 OEM이라고 네. 하면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 생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자동차 완성차 업체를 주로 이제 OEM이라고 부르죠. 아 완성차 업체를요? 네네네네. 아 그래요? 네. 왜?
자기네들이 직접 만들잖아요. 관례적으로 저희 그렇게 해왔어요. 얘기를. 아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차 메이커들은 다 그냥 OEM 회사들인가요? 네, OEM이라고 저 얘기를 합니다. 업계에서. 아 그렇습니까? 신기하네. 아니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거 아니야? 폭스바겐 같은 데서 지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팔레트 팔레트인가? 뭐 네. 있잖아. 팔레트요.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어,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제 작년 올해 이제 정의선 수석부회장이 등장을 하면서 스타트업 투자라든가 그 네, 인수를 하겠는데 네. 그런 부분이 이제는 OEM 단으로 좀 확대되지 않을까 노력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러면 그 뭐 2000 올해는 특히나 뭐 인공지능이나 자율주행 이쪽의 인력은 많이 충원하면서 기존의 전통적인 뭐 자동차 연구개발 이쪽 인력은 많이 좀 줄이는 구조조정이 분명히 좀 있을 것 같고. 아, 쉽지는 않겠죠. 노조라는 게 있으니까요. 어느 나라나 자동차 업계 노조가 강한 편이죠. 그렇죠. 네, 원래 이제 쇠를 만지는 쪽이 강하잖아요. 금속노련. 금속노련. 우리나라 최고 아니야? 네? 네, 그래서 이제 그쪽 쉽진 않겠지만 어쨌든 구조조정한 노력들 아마 업계 차원에서 할 거고. 그렇죠. 회사, 시도가 네. 있을 거고요. 회사 대 회사의 어떤 뭐 합병 이런 것도 예상되는. 어, 합병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아마 협력, 자율주행이라든 자율주행 같은 경우 이제 돈이 많이 들고 네. 인력을 구하기 힘들다 보니까 같이 이제 개발하는 아. 형태로 많이 갈 거고 쉐어링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 확장 측면에서 네. 같이 이제 협력할 수밖에 아. 없는 그런 구조죠. 뭐 쉐어링은 근데 뭐 제조업체들보다는 새로운 서비스 업체들 얘는 우리나라도 뭐 보면 타다도 그렇지만 뭐 카카오라 주로 IT 기반의 어떤 창업자들이 그렇죠. 우버 같은 모델을 만들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어, 뭐 우버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자기네 차들을 이제 공유하는 그런 모델도 될 수가 있고 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발하기 나름이고 그 이제 운행하는 지역에서 규제와 어떻게 충돌하고 타협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죠. 올해 어떻게 저 그 카카오도 이쪽으로 좀 많이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 맞습니까?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모빌리티 전방위적으로 지금 이제 비즈니스 영역을 확대를 하고 있죠. 네, 카카오 뭐 대리, 뭐 택시하고 대리가 돈 가장 많이 벌죠. 지금요? 아, 돈 많이 봅니까 그걸로? 어, 가장 큰 수익원입니다. 카카오. 카카오 대리가요? 네, 카카오 모빌리티에서는 카카오 하여, 대리가. 카카오 택시는 수익 모델이 뭐 명확히 수수료 받겠죠? 수수료. 수수료인데? 네, 그건 수수료인데, 예, 이제 수수료인데 택시보다는 이제 그쪽이 굉장히 크고 그런 이제 그 자금을 가지고 카카오가 지금 택시들을 업체들을 사고 있잖아요. 택시, 택시 업체들. 그래서 아마 올해 작년에 이제 한 1,000대고 올해도 계속 되지 않을까. 그럼 카카오가 직접 운영하는 택시? 그렇죠. 그럼 카카오 부르면 일단 우선적으로 거기를 주겠네? 어, 그게 이제 논란이 많죠. 아마도 이제 그렇지 않을 거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뭐 실제로는 우리가 알 수는 없죠. 데이터를 아, 저희가 알 수는 없으니까. 약간 택시 업계 분들 아니 근데 그거는 데이터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 딱 시행하면은 저기 성북동에 쌍다리 돼지불백집에서 아. 이제 기사님들이 다 모여서 야, 너 몇 콜 받았냐? 그렇죠. 어, 나 열 콜 받았는데 이런 나는 카카오 소속이 경험적으로 여기.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것처럼 정확한 건 없지. 그건 민생부가 해결돼 민생부가 달린 문제인데. 아, 쌍다리 돼지불백이에요. 네. 네. 하여튼 그래서 카카오가 네. 지금 택시 회사들을 이렇게 사고 있다. 그러니까 업체 기존에 이제 기업 택시 분들도 굉장히 많이 줄을 서 있죠. 이 기회에 팔자. 엑시다죠. 네. 네. 아. 가장 좋은 시점이죠, 사실은. 그럼 그쪽으로 많이 이동을 할 게 2020년에 예상이 좀 되고요. 뭐 돈이 얼마 있는지는 제가 명확히 모르기 때문에 뭐 몇 달이라고 말씀을 드리진 못하겠지만 어 아마 계속적으로 예산이 가능한 늘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카카오 입장에서는 그게 유리한가? 그렇다고 해서 그 다 사버리면 독점 이슈도 있을 텐데. 어, 그 이슈는 분명히 이제 그냥 프랜차이즈로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예, 프랜차이즈보다는 지금 가맹형 택시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카카오티에서 부르면 예전에 웨이고라고 아시죠? 그렇죠, 예, 웨이고도 뜨고 이제 뭐 블랙도 뜨고 하는데 뭐 다른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가맹형으로 가고 나머지는 이제 직접 운영으로 가는 거죠. 근데 직접 운영으로 가면 어려운 부분은 아마 이 기사님들 나중에 좀 관리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까 싶어요. 고용을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그분들도 그분들이 카카오 소속으로 되면서 또 이제 요구 사항이 또 뭔가 나오겠죠. 네네. 자 그러면 뭐 자동차 업계 인력 구조 조정이라든지 카카오의 뭐 택시 메이 확장 그리고 또 있습니까 혹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업계 좀 글로벌로 보면은 약간의 이제 또 협력 구도가 달라진다. 협력 구도가 좀 달라진다. 근데 어쨌든 정부의 방향은 카카오가 하려고 하는 그 방향에 맞추는 것 같아요. 카카오가 맞추고 있다고 해야 되겠지만 그냥 거의 어긋남이 없죠. 택시 안으로 들어와서 그렇죠. 원 오브 플레이어로 해봐라. 그렇죠. 7월 17일 날 발표한 게 작년에 이제 그 택시 산업 개편 방안을 발표했고 예. 타입 1, 2, 3라는 게 이제 포함이 돼 있었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틀 안에서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거고 타다 같은 경우는 이제 타입 1이라는 거에 속해 있는데 기여금을 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기여금이 문제가 돼갖고 이제 타다가 반대하고 있는 거고. 아, 택시를 하려면 네. 택시 면허를 매입을 사라. 해서 이제 그 기여금 형태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네. 글로벌리 그렇습니까? 미국에서도 보니까 뭐 우버가 그 뉴욕 택시 네, 뭐 네, 네. 돈을 내고 뭐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네. 있긴 했던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좀 다른 게 네. 거기는 우리나라에 타입 1, 2, 3를 택시 기준으로 나눴지만 거기 이제 TNC라고 트랜스포테이션 네트워크 컴퍼니라는 카테고리를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버나 리프트 같은 업체들은 택시가 아니고 정확히는 TNC라는 카테고리에 속하고 있습니다. 택시와 달리? 네네네. 네, 네. 그게 이제 뭐 OECD라든가 이런 데서도 모빌리티 얘기를 할 때 그런 공고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갖고 서로 차별되지 않게 그 다음에 서로 이제 섞이지 않고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다른 카테고리를 만들어라 그 얘기를 하는데 미국이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처음으로 2015년도에 TNC라는 걸 만들었고 이제 그 TNC를 위한 제도라든가 이런 게 따로 운영이 되고 있죠. 네, 근데 네. 이제 택시랑 말씀하신 것처럼 갈등이 있다 보니까 뉴욕은 조금 특이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미국에는 이 총량 규제가 없습니다. 택시 몇 대, TNC 몇 대 없는데 뉴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쪽 메달리온의 문제가 뭐냐면은 대부분 이민자들이 택시 기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면허를 사잖아요. 근데 이제 뭐 그 뉴욕에서 그걸 경매를 붙인다든가 아니면은 그냥 이자 없이 돈을 빌려줘서 이제 그 택시 면허를 사서 택시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든가 했는데 이제 그 우버 같은 것들이 등장을 하면서 택시가 워낙 타격을 먹으니까 8명이 자살했죠, 거긴. 미국이요? 네. 뉴욕이. 아, 미국도 그래요? 예, 한국 이민자도 있고요. 자살하신 분도. 그래 가지고 거기는 이제 우버라든가 이제 TNC 대수를 1년 동안 이제 제한을 하기 시작을 했죠. 아, 미국도 심각하군요. 전 네. 뭐 저 미국 그 뉴욕 택시 면허값 10분의 1 토막됐다고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렇게 비싸요, 근데 그 면허값이 뭐 100만 불에서 뭐 예, 100만 불? 네, 100만 불에서 15만 불 됐다고. 미국은 우리나라랑 좀 다른 게 거기는 정말 그걸 막 경매도 붙이고 네. 네. 여러 가지 하나의 또 이 관의 또 수익원으로 활용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됐죠. 예. 아, 미국이 어마어마하게 비싸군요. 우리나라가 뭐 한 9천만 원 뭐 이렇게 떠온 것 네, 같은데. 8, 9천 요즘 서울 빠졌다면서요. 예, 조금 올랐죠. 다시 올랐어요? 예, 예. 타다가 이슈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가 매입을 하고 이러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오르고 있죠. 근데 그 앞으로 우리의 네. 모빌리티는 어떤 분은 이제는 차 사는 시대는 이제 서서히 끝났고 네, 네. 다 이제 공유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네, 뭐 자율주행 차량이 왔다 갔다 하고 대부분의 이동은 그걸로 아마 하게 될 거다라는 네네. 분도 계신 것 같고 그렇죠. 아니면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내 차를 소유하고 싶은 그 마음을 없애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운전하는 차량이 자율주행 차량이 될지언정 그걸 누군가와 공유하는 거는 뭐 아직 먼 미래다 이런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쉐어링 뭐 카쉐어링 같은 우리 소커 같은 경우는 이제 20, 30대 분들이 이제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네. 두 분 쓰시나요? 저는 잘 안 씁니다. 저는 솔직히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아, 그래요? 저는 몇 번 쓰다가 지금은 안 쓰는데 이제 공유라든가 자율이 어떻게 미래를 바꿀 것이냐에 대한 관심이 사실은 이제 완성접체라든가 아니면은 그 쉐어링 업체 쪽에서 관심이 굉장히 많죠. 근데 네. 공유 같은 경우는 저는 좀 한계는 언젠간 올 것이라고 봅니다. 약간, 약간 그 이제 좀 소득이 낮은 젊은층 같은 경우에는 공유를 많이 활용을 하겠지만 과연 이들이 경제력을 확보한 뭐 중년 이후에도 계속 공유를 사용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뭐 부분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이 있지만 완전 자율주행이 과연 언제 등장하고
이게 보편화될 것이냐에 대한 논란은 많아요. 예를 들면은 뭐 2030년 얘기도 있고 처음에는 2020년 얘기를 업체들이 많이 했었죠. 2020년이요? 올해?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에이, 말도 안 돼. 아, 그, 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예전에 얘기했던 예, 2030년 전 얘기. 지금 뭐 너무 빠른 것 같은데. 몇 년 전 얘기고 저는 2040년 정도 되면은 아. 공유 차량으로 이제 서서히 등장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비용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그 관리 문제도 있고 네네. 그다음에 규제 문제도 있고 이거 하나하나 다 새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만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율 같은 경우에 좀 시간이 걸리고 공유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 주 사용층이 어느 정도 경제력을 확보했을 때 좀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네네.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유 경제도 보면은 네. 공유 경제가 무서운 게 공유 경제가 어떤 특정 분야에 진행이 되다 보면 프리미엄 마켓이 따로 생겨요 또. 공유 경제 안에서 그렇죠. 그건 사실 공유가 아닌데. 그 이제 보시는 분에 따라 관점에 따라 달라요. 그 뭐 타다가 공유다 아니다 혁신이다 아니다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게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요즘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서브스크립션 모델이 나오고 구독 모델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대부분 이제 수입차라든가 이제 고급차 중심으로 네. 되고 있고. 그래서 그렇더라고. 예,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유 경제 얘기할 때 음원 공유를 많이 하거든요. 음원? 옛날에 MP3 나왔을 때 네. 그게 나오고 유튜브가 나오면서 모든 음악은 공짜로 들을 수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보면은 유튜브 공연 갔다 오셨나요? 유튜브? 아니요. 아 요번에 고척돔에서 한 거 아, 표가 없어서 못 갔어요.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그 해외 유명 뮤지션들이 한국에 대부분 이제 한 번씩은 왔다 가잖아요. 그런 시장이 생기기 시작을 했죠. 공유 시장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이제 공유보다는 조금 더 프리미엄 마켓을 원하고 그다음에 그 매니지먼트 사들도 예전에 뭐 LP라든가 CD라든가 이런 수입이 줄어들면서 또 다른 이제 그 아티스트를 활용하게 한 모델을 만들면서 그게 또 확산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아, 왜 제가 그 공유냐 소유냐를 여쭤보냐면 네. 만약에 공유가 아니라 소유가 여전히 힘을 발휘한다고 친다면 사실 우리랑 근본적으로 달라질 게 없는 게 우리도 옛날 버스, 지하철, 뭐 택시 맞아요. 다 탔잖아요. 그게 공유지. 맞아요. 운전사가 뭐 있냐 없냐 차이가 맞습니다. 있겠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면 지금의 강자라고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뭐 포르쉐니 뭐 이런 애들은 여전히 프리미엄 브랜드로 남을 거고 만약에 소유가 계속 간다면 갈 겁니다. 아마. 근데 만약에 네. 공유로 간다면 사실 뭐 그렇게 비싼 차가 필요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대부분 이제 기본 모델이죠. 기본 모델이고. 그다음에 이제 비싼 차가 필요 없는 게 맞기 때문에 그 기업들은 이제 차를 이제 확산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디디 추싱 같은 경우가 재밌는데 이제는 자기네들이 그 자기네 공유 차량을 위한 그 차를 설계를 해서 완성차 업체들에게 주기차 그래서 OEM이라 그런 거죠. 네. 그래갖고 이제 저희가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완성차 업체들 만나면 그 얘기를 하거든요. 공유가 언제까지 확산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가면 나중에 정말 그들의 설계를 받아서 스펙에 맞는 제품만 주고 그럼 엠블럼은 누구 걸 붙일 것이냐? 아, 누구 걸 붙여줘야 되겠지. 그런 얘기를 디디. 해요. 디디. 그렇죠. 붙이겠지. 그렇죠.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긴 하고 뭐 현대차 같은 경우도 그랩이라든가 이제 올라 이런 데 해외 투자를 네네. 하는데 결국 투자하면서 딸려가는 거는 현대차가 딸려가잖아요. 거기로 그래갖고 그 공유 업체가 과연 이제 기존의 자동차 시장을 어떻게 흔들지는 조금 더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박사님 보실 때는 소유는 상당히 간다? 저는 상당히 갈 거라고 봅니다. 소유하고 공유는 공존하는 거지 소유다 공유다 이거는 어떻게 딱 나눌 수 없는 개념이라고 보거든요. 지금보다는 확실히 공유 비율은 높아질 거다.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그 국가나 도시 특성마다 어디까지 높아질 것이냐.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연구 근데 이제 자율주행과 이 공유가 궤를 같이 하는 거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셔틀이 됐든 아니면 그렇죠. 뭐 그냥 지가 알아서 돌아다녀야만 소유가 제한되는 거 아니에요. 네. 예를 들면 내가 정프로 하고 내가 카프로 한다. 이게 기본적인 공유인데. 네. 정프로 차가 마음에 안 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정프로의 기분도 내가 살펴야 되고. 눈치 봐야죠. 근데 이런 거는 내가 볼 때 소유와 이 소유를 상쇄하지 못한다는 거지.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 근데 예를 들면 차가 필요 없는 계속 다니고 그냥 모빌리티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그게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이 돼야만 그쵸? 차가 움직여야지만 그게 가능할 것 같단 말이죠. 근데 그게 제가 볼 때 아까 농담 삼아서 2020년 크게 되냐 뭐 2030년 되냐 하는데
사실은 국가 간에도 굉장히 갭이 많이 날 것 같고. 그렇죠. 네, 제도나 또 생명에 대한 어떤 입장이나 뭐 이런 것들이 네. 생각보다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이 자율주행이 되면 그 안에 들어가는 뭐 전장 뭐 디스플레이 뭐 막 이런 게 했는데 요즘 들어서 그런 얘기 하는 사람 많이 없어졌어요. 아, 한참 그 얘기 많이 하다가 투자의 관점에서 왜냐면 미래는 확실해 보이는데 그 미래 뭐 나 투자 다 접을 때 그 벌어지 뭐 하냐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 실현될 것이냐의 문제가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회 제도적인 측면 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이제 굉장히 얘기 많이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자율주행차 고장 나서 제어가 불가능한 상황인데 직진을 하면은 앞에 있는 분들이 사망할 거고 예를 들어서 꺾으면 내가 죽고 그런 어떤 굉장히 그 극단적인 딜레마 상황이지만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 논란도 굉장히 시끄럽긴 하죠. 네. 뭐 이후로도 요즘 뭐 가끔 외신들 보면 뭐 날아다니는 택시니 뭐 이런 것들이 막 쏟아지는 것 같은데 과연 그런 것들은 언제쯤 올지 그리고 우리가 또 경제 일선에 있는 우리 투자자분들 그렇죠. 입장에서는 예.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둬야 될지 그러면 이어지는 네. 2부에서 그러시죠. 우리 박사님과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